가지고 야 이거 아, 그, 참수시죠? 그 옆에서 계속 이제 짹짹짹짹 하시는 이 아저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이 아저씨 힙합 비둘기 레프코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쩍쩍쩍쩍쩍쩍 제가 이제 누가 들어왔는데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. 네네.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. 네. 대표님 칼바람이 있었는지 네, 제가 안전 얼굴들이 안 보여가지고 아니 우리 이수영 씨가 네.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팬이죠. 네. 네. 잘 어울리세요. 네, 아, 예. 감사합니다. 되게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바람이 부셨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막 자불안성이 됩니다. 다음 주에 막 안 나오고 아, 그런 건 없습니다. 끝만 기다리세요. 데프코 씨는 겨울 분식 뭐 좋아하세요? 저요? 아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어묵 쪽 좋아해요. 아, 저 완전 어묵 킬러거든요. 그래서 그 포장마차 같은데 네. 어묵 있잖아요. 김 막 모락모락 올라오고 꼬치로 먹으면 뭐 아, 아플 때 20개, 괜찮을 때 30, 40개. 아플 때 20개? 야, 꼬치 20개면 상당히 엄청나게 먹는 건데. 그래요, 많이 먹는 거예요. 그만큼 제가 어묵을 좋아하고. 많이 먹는 아니, 지금 어묵 같은 경우는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. 단속이 갑자기 생겨서 자리를 옮겨야 될 때. 네. 저도 같이 옮겨요, 이렇게 먹으면서. 아, 그 소리가.